네, 박태희 선수가 고민 끝에 선택을 해 갔습니다. 이제 상변 쪽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. 장일영 선수와 박태희 선수의 속기 대국입니다. 네, 이제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출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한번 삐끗하면 큰일 나죠. 네. 박태희 선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 선택을 했는데 여기를 내려섰습니다. 내려서고 백이 미니까 네, 지금 이쪽을 지켰습니다. 좀 현명한 선택을 한것 같아요. 지금 굉장히 복잡할 수 있었던 형태인데 더 좋은 자세를 만들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귀에서 수간하는 것을 좀 염려했고 지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감명하면서도 우세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. 지금 이쪽 집이 어마어마하죠. 46집에 48, 52집이 납니다. 지금 우변을 제외하고 52집이에요. 셋, 백은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지금 이쪽 잡는 뒷맛을 제외한 채 세워보면 한 47집이나 48집입니다. 그럼 이제 이런 침입에 대해서 흑이 적당히 처리를 하고 여기를 연결하면 집으로는 꽤나 흑이 우세한 바둑이죠. 네. 물론 아직까지는 뭐 정리 안된 부분이 많긴 합니다만 바둑은 흑의 흐름이 좋습니다. 확실히 집이 불어날 곳은 흙이 많아 셋, 보이는 넷, 장면이고요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네, 안전하게 들어가네요. 지금 뭐 이곳에 백돌 한 점이 살려 나간다고 해도 뭐 이런 곳을 띄고 나서 그다음에 이쪽 연결을 하면 집 차이가 다섯, 상당히 나죠. 지금 하나, 서로의 둘, 집만 세 보았을 때 셋, 우변을 제외하고 넷, 한 반면 5집 정도 다섯, 흙이 앞서 있었는데 지금 여섯, 여기가 있고 우화기가 일곱, 있습니다. 물론 여덟, 이제 백도 앞으로 아홉. 중앙을 좀 이제 집을 늘리고 이쪽에 약간 늘릴 여지가 있지만 바둑은 확실히 흙이 우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장일영 선수가 지금과 같은 선택을 하는 거죠? 뭔가 좀 변신을 하죠. 일단 자신의 것은 챙기고 나서 상대가 이곳에 모양을 넓히면 그곳을 뭐 아예 다 살리거나 혹은 깨러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마지막 승부처를 잡고 있습니다. 마지막.